너 와봤어? 응, 난 와봤지. 수원에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여기 처음 와봤어요. 난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네. 안녕하세요, 스마일캐츠 또래미입니다. 아니, 넌 내가 소개할 때 인사해. 누구야, 진짜. 옆에 있는 얘는 처음 보는 사람이죠. 방송에서 자주 들어왔던 송죽동 카이사라고 제 동생이에요. 이제 소개해. 아니다는데? 안녕하세요, 또래미 동생. 동민이에요. 아니 근데 일단은 저번 주에 수원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다 끌고 왔잖아요. 아니 여기 왜 밭이 있냐고? 뭐 돌려줘 짜장면 이러니까. 4시나 왔어, 4시나. 네. 촬영한다고 아무것도 못 찍고 그냥 갔단 말이야. 네가 말한 짜장면집 없고, 네가 말한 분식집 없고, 뭐 다 없어. 아 도대체 뭐 자신 있어? 내가 하게 해준댔어요. 아 동생이? 네. 아 그래서 동생분 되는 거구나. 아 그런 거예요? 네가 선생님 좋다 그랬잖아. 나 밖에 잘 안 나가서 몰라. 너는 그러면 얘기를 해서 어디 갈지를 대충 정한 게 아니야? 네, 오늘 처음 봤습니다. 벌써 이게 좀 약간 똥냄새가 나는데? 갑자기 생각났는데 혹시 서울에서 성공 못한 크레페를 여기서 성공할 수 있지도 않을까? 크레페 수원에 파는데 알아? 아니? 크레페가 뭔진 알아? 크레페가 뭔데? 엄마가 수원에 크레페. 아무튼 일단 어디가 됐든 가죠. 이거 오늘 허탕 치면은 내가 저번에 말했죠. 아, 월급에서 깔 거라고. 아니 그 통닭거리 수원 하면은 가본 적 있어? 응. 아니 수원 왕갈비 통닭이 유명하잖아요. 영화에 그 나왔던 거? 치킨만 파는 그 거리가 있어요. 어? 사실 저는 밖에 안 가서 잘 모르긴 하는데 거기서 얼마 안 걸려요. 가보죠 그러면. 오, 통닭거리. 나도 첫 번째 목표는 수원 통닭거리로. 우와. 통닭거리 근처에 뭐 화성 볼 수도 있고 가면. 근처에 화성 있어? 근처에 아마 화성 있는데 얼마 안 걸릴 텐데 거기서. 나 맨날 방송 때 사람들이 나 어깨 넓다고 놀리거든. 네가 보기엔 어떠냐? 어깨? 내가 더 넓지 않나? 당연히 나보다 안 넓으면 안 되지. 아 근데 누나가 누나보다 넓은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은데, 운동선수 갈 때는? 너무한 거 아니냐? 도레미님, 다리 쪽 안 보이니까 툭툭 치세요, 그냥. 와!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어디냐? 여기는 화성문입니다. 화성문이요? 화성행궁이, 화성이 이렇게 쭉 길어요. 저 성곽길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가는 산책처럼 하더라고요, 보니까. 원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로 봐도 출발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도 돼요. 이렇게 쭉 둘 수 있어. 그래? 너 와봤어? 응, 나 와봤어. 수원에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여기 처음 와봤어요. 난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네. 일단은 어디가 치킨거리야? 어디가 치킨거리야? 통닭거리 이거 괜찮은데? 이거 그 안쪽으로만 가도 나올 텐데 지금. 가자! 원래 처음 있었던 곳이 통닭거리가 시작이었는데 저희가 반대편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쭉 걸어왔어요. 근데 난 통닭거리가 얘가 거짓말한 줄 알았거든. 근데 여기 입구 오니까 확실히 냄새부터가 달라. 기름 냄새가 나요. 그 치킨 튀기는 냄새. 이제 저쪽으로 쭉 가면 계속 통닭집이 있을 것 같아. 매형 통닭인 줄 알았는데 매형이 아니라 매형이었어. 매형. 행궁동이 이제 카페 거리로 되게 유명한데. 응. 무슨 카페가 아까 많이 봤지? 아까 거기는 카페 거리고 여기가 통닭 거리래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통닭을 많이 볼 수 있어. 배고프시죠? 통닭이요. 그럼 어서 가볼게요. 용성 통닭이 수원에 제일 유명하대요. 네, 드디어 통닭거리. 아, 우리 사기꾼 아니에요. 진짜로 있는 곳이야. 근데 헷갈렸을 뿐이고 드디어 찾았습니다. 바로 여기입니다. 나 처음 와봤어. 너 처음 왔다고? 응. 아니, 수원 사람이잖아. 수원 사람인데 수원 잘 몰라요. 살기만 하지 밖에 안 나갔어요. 수원 사람들 많이 와요? 사실 저도 5년 만에 온 거라서 거의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은데. 맞아. 네. 원래 동네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잘 아는 거. 사실 수원 사람들은 잘 안 와요. 여기가 종민이가 말하기로는 저기 용성통닭 여기 유명하다고 했었고.
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 안쪽에 수원 왕갈비 통닭 남문 무슨 통닭이 있거든요. 그게 원조 1호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건물 한 채가 통닭집인 것 같더라고요. 거기도 유명한 것 같아요. 줄 서 있더라고요. 보니까 궁금하면 한번 사 먹어보는 걸로. 그럼 일단 가서 치킨을 한번 직접 사볼까? 좋아요. 한번 가볼까요? 가자. 가볼까요? 네! 뭔가 마땅히 먹을 데가 없어서 집 근처로 오게 되었습니다. 여기 차를 대고서 한번 먹어보려고요. 아무튼 먹어보자. 아, 배고파지겠다.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이게 뭐지 먼저? 헐! 닭똥집 서비스로 이거 줬어요. 일단 드세요. 그리고 신기한 게 이게 들어있어요. 아! 버거 만들어 먹으라고. 오! 치킨 버거 만들어 먹으라고. 이게 다 그냥 기본 옵션인가 봐요. 치킨을 샀을 때 들어있는 이게 후라이드 같거든? 잠깐만. 오, 그냥 평범합니다. 일단은 기본적인 닭다리. 꼭 옛날 통닭 같은 느낌인데? 닭다리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소리. 엄청 바삭바삭해. 그리고 일단 간이 잘 배어있고 맛있어요. 일단 맛있어요? 응. 난 그냥 옛날 통닭 같은 느낌일 줄 알았거든. 뭔가 색깔이 되게 노릇노릇한 게 아니고 약간 갈색 빛이야. 일단 나 혼자 먹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후딱 드릴게요. 이 상자 통째로. 난 그냥 거기에 방송국이 많이 다녀왔더라고요. 보니까 막 신서유기도 막 갔다 오고. 맛있네. 방송국은 정말 맛있어. 프라이드도 제일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여기 주인공은 왕갈비 통닭이잖아. 갈비 냄새가 나는데? 다리 뜨거워. 근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건 소스가 푹 절여져서 아까 후라이처럼 바삭한 소리는 안 나는데 그래도 일부는 바삭하고, 그리고 얘는 되게 짭조름하네. 일단 갈비 맛은 아님. 얘는 그냥 간장 양념통닭 같은 느낌? 달짝지근하고 그냥 평범해요.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. 동생이 왜 안 먹었는지 알겠네. 맛있는데 그냥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. 그냥 후라이드 치킨 확실히 맛있었어. 그냥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. 그 간장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사실 간장치킨보다는 좀 짭조름한 맛보다는 단맛이 많이 나는 치킨이 더 좋은데 얘는 짠맛이 더 많네. 무튼 그렇습니다. 일단 갈비 맛은 아니에요. 무튼 내가 수원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통닭 거리가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. 그 치킨 거리. 근데 오늘 난생 처음 가봤고 왕갈비 치킨을 사왔는데 막 엄청 특별한 막 뭐. 근데 후라이드 치킨이 더 맛있습니다. 왕갈비 통닭 말고. 아무튼 맛있게 먹었고 오늘 소개해준 동민이 고마워요. 정작 본인은 안 먹고 있는데. 브랜미의 수원 브이로그는 나름 성공인 것 같습니다. 동민이와 함께한 브이로그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. 너도 같이 하자. 뭔지 알지? 이거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오, 너 우리 방송 시청하는구나. 오, 의리 있어. 안녕.